박완서 선생님 손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일하시는 분의 손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손으로 글도 쓰시고 네. 호미도 잡고 마당에서 네. 네. 저도 이제 어머니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을 쉬시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기연구관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조금은 멀리 구리시 아치울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들어오세요. 권호견 선생님이 어머니께 아차 소고라고 아차산에 새 둥지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새 둥지에서 사는 사람이다. 정확한 표현이시잖아요. 아름답죠. 예, 예. 아예 그럼 현판을 만들어서 네, 네, 만들어서 주셨어요. 아, 만들어서 그렇구나. 이제 그분은 그런 어떤 것까지 생각한 거죠. 미적인 그런 여기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에 없었죠. 여기 딱 여기. 사이즈도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박완서 선생님이 가끔 그랬어요. 나는 500년을 산 것 같다. 네. 그런 네. 어떤 맥락이고 이분은 그 추사의 글씨를 그 가장 좋은 붓과 가장 좋은 먹과 가장 좋은 종이로 최고의 종이로 쓰신 분이세요. 아 여기가 박완서 선생님 서재신가봐요. 네.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네. 어머니 돌아가신 그 시점에 제가 그 책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대중앙도서관에 네. 박완서 선생님의 어떤 유품, 네. 저술, 소장서를 받게 네. 되고 네. 아카이브를 설치하게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 전에 네. 이제 이 집필 공간을 꼭 보여주고 네. 싶었어요. 네. 어머니가 이런 서재를 옛날부터 가지셨던 게 아니고 85년으로 기억합니다. 아파트를 조금 넓게 가지셨을 때 그때 서재를 처음 가지셨어요. 드디어 이제 네네네네. 서재를 갖기 전에는 아이들 방에 잠깐 들어와서 네네. 사전 보고 가시고 네네네. 그러셨다 해서 우리들은 공부방이니까 책이 다 이런 게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세요. 서재도 없고 그런 데서 쓰시다가 소바나 하나 놓고 이렇게 쓰시다가 아이들 방에 와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사진은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아끼던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자리에다가 어머니가 거셨어요. 맞아요. 네, 70년대 말에 보문동에서 찍은 사진이고 어머니가 사실은 40대 말 정도 약간 수줍은 네네 수줍은 듯한 약간 그래서 있어요. 네네 수줍은 네. 듯한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보시고 이제 어머니가 아, 그때는 참 행복했었지 그러셨어요. 선생님 참 어려운 결정 해주셨죠. 이번에 저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박완서 작가님의 여러 유품과 또 소장서 기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이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의 그 서재에 그런 기운을 후배나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그런 문학적인 유산의 하나의 한 가닥으로서.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신입생들을 위해서 서울대 작가 특별전을 했는데 뭐 저희 서울대에서 나온 뭐 빛나는 작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작가분들 중에서 한 27명의 작가분들에 대한 책들을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시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나 이렇게 봤더니 박완서 선생님에 대한 책은 그 대출 지수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더해가는 그 인기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시대를 너무 충실히 사셨고 그 시대의 징후를 정확히 읽으셨고 또 지난 그 시대에 대한 그런 것을 항상 현재화시켜서 그 시대와 변주를 하면서 어머니는 또 새롭게 그 시대를 보고 그 사회를 보고
그런 어떤 시선이 독자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박완수 선생님 하면은 늦은 나이에 조금은 늦은 나이에 등단하시는 걸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여성 동화 기자가 집에 왔을 때 선생님 현장에 계셨죠? 네네네. 그날 풍경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떠세요? 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 아무 예고 없이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때는 뭐 전화가 미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주소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글을 쓴 사람인가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첫 마디가 어머니가 맞느냐. 이름도 또 이렇게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여자고 하면은 이게 당선된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떤 기분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될 줄 알았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저한테는 막 충격이 왔어요.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제 네. 가정에서. 네. 그런 어떤 어머니는 항상 나목이 데뷔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선생님, 그래 보면 어머니가 다섯 개 되는 방에 연탄 가리냐고 네네네. 늘 불 지켜놓고 네네네. 다니셨고 또 어머니한테 늘 음식 냄새가 났었다라는 말씀 네. 하신 거고 다섯 명의 아이를 기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저도 사실은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셨을까 그랬는데 어머니는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고요. 저는 사실은 그 어머니가 처음에 쓰셨던 한박이는 쓰시는 거를 한 번 또 본 적이 없고 그 말을 언거를 그리고 이제 나목은 이렇게 초고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집 근처에서 공장을 하셨는데 그 공장에 아주 그 허름한 일본식 집 2층에서 그걸 쓰셨어요. 책상도 뭐 허름한 그런 책상이었는데 거기서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바구니에다가 그 대학노트 옛날에 대학노트를 그렇게 들고 네. 가셨는데 거기에 초고를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도 나목도 원고를 쓰시는 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고 그 나목은 쓰시기 전에 나는 그 박수근의 얘기를 쓰겠다 그러셨어요. 아, 선생님, 그래서 네네네. 저희 중앙도서관에 이제 네.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네네. 제가 이제 선물로 갖고 왔어요. 네. 이제 박완수 선생님께서 박수근 화백이 나에게 보여줬던 도록에는 네네. 절구를 찢는 여성이 있었고 네네. 내가 그 그림을 보고 네네. 아, 이분은 간판쟁이가 아니구나. 네네. 진짜 화가구나. 이 도록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17회 조선미술 전람회 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강정도에서 그렇죠. 조선 강정도에서 한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네네. 해서 이제 전람회를 개최하고 박수근 화백의 경우에는 몇 차례 당선이 돼요. 네네네. 이런 걸 보면은 아우 막 짜릿해지어요. 그리고 또 흑백이고. 그렇죠. 이 박완수 선생님께서 보신 책이 또 이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네네. 각별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끼고 박수근 화백 이걸 끼고 팩스에 출근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 예술 가족 자존심을 지키면서 네, 예. 대단해요. 네. 1953년에 소공동 아서원에서 네. 박완수 선생님께서 결혼하신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당시 영상이 남아 있어요. 네. 너무 이거는 특별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당시 아서원에서 결혼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아주 부자나 그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네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그 PX에 계시면서 굉장히 어떤 신뢰를 받으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전공으로 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군의 그 영화 필름이에요. 무성 영화예요. 네. 흑백 무성 영화예요. 어머니가 이번 그 옷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도 아버지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다 최고의 옷이죠. 근데 이제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보니까 부자가 아니더라. 그런 것도 예, 있었죠. 거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와, 결혼식을 되게 호화로웠는데 네. 그만큼 부자가 아니었는데 이런 결혼식을 선물로 주신 네, 거잖아요. 최고의 최고의 결혼식을 결혼식이죠, 최고의. 해주신 거고. 아버님이시죠. 네. 호영준 선생님이 로맨티스트다. 그 한국일보에 네. 낙선된 그 원고를 직접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서 보관하신 네. 거고. 어떠세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아주 최고로 아시고 자녀들을 만 사랑하시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호영진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또 접하시고 어떤 소설의 영역이 또 넓혀지시고 그런 그렇죠. 것도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많은 그런 부분에 소설을 쓰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런 경험의 영역 때문에. 자전거 도둑도 아마 네네네. 저희 그렇죠. 아버지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네. 청계천에서 청계천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체험담이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청계천의 풍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말하자면 그런 산업이 산업화가 되고. 되는 그런 시초에서 일어났던 어머니가 이제 위에 서재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여기 밑에 서재를 꾸며놓으셨어요. 책이, 선생님, 이 책이 한 2만 권 정도인가요? 2만 권대. 2만 권. 네. 와.